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작물이지만 대부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우리 밀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60, 70년대만 해도 농촌 들녘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우리 밀입니다. 1984년 정부 수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16%였던 밀 자급률은 이제 1.2%에 불과합니다. 값싼 수입쌀에 밀려 밀농사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일부 시군의 역발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리 밀 영농조합과 재배 계약을 맺고 공급처를 확보한 데 이어 밀 가공 공장까지 지으며 밀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어떤 지병이 있어서 어떤 섬유질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의령군도 국내 굴지의 제빵 그룹과 손잡고 밀 특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천시와 의령군의 밀 재배 면적은 급증해 경남 최대의 밀 생산지였던 합천을 밀어내고 대표적인 밀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었고, 그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을 공급하게 된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사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밀사리와 밀밭 걷기 같은 내용으로 밀축제도 열어 우리 밀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2020년 기준 우리 밀 자급률 목표는 5.1%. 힘겨운 목표이지만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